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1.6 터보의 6단 조합으로 공인연비는 리터당 15.5km가 나옵니다. 연간 2만 km 주행 기준으로 월 17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하이브리드로서의 특징은 실내에서는 기능, 외관에서는 두 군데가 다릅니다. 먼저 휠의 경우 하부 전용 공역 휠이 추가가 됩니다. 사이즈는 18, 20인치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20인치인데요. 디자인은 18인치에 비해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4륜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으로 후면부에서는 머플러가 매립형으로 바뀌었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엠블럼은 구형부터 삭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렌토는 여전히 전용 엠블럼을 붙여줍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최근 하이브리드 추세는 배터리를 시트 밑에 배치한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용량은 725리터로 소렌토 대비 20리터가 넓습니다. 아무튼 전에도 느꼈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다는 게 산타페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에서는 디자인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인포테인먼트에서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가 추가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연비나 에너지 흐름도, 에코 드라이빙 등 CCNC 특유의 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성은 기존보다 살짝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단계는 오토모드 포함 0에서 3단계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감도는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에 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구성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동일합니다. 이외에 나파 가죽이나 스웨이드 내장재 등등 캘리그라피다운 고급스러움은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2열을 살펴보면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시트 밑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도 플로어 높이가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리 공간도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하고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 무게 때문에 가솔린 대비 70kg가 더 늘어났다는 점, 특히 이 무게가 후륜에 집중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열 승차감의 변화와 리어 오버행이 긴 특성으로 인한 접지력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행감도 살짝 다를 것 같습니다.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세제 혜택구 기준으로 3,888만원부터 4,621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대비론 평균 310만원 정도가 비싸고요. 4륜은 2륜 대비 평균 382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참고로 4륜은 연비 미달로 친환경차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아무튼 경쟁차인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보면 기본가는 평균 127만원 차이가 나고요. 인기조합도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최고 트림 조합,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중간 트림 조합으로 약 400만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성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간 트림 조합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풀 LED 헤드램프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동승석 전동 시트에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까지 기본이라는 게 메리트이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ADAS를 보강하게 되면 소렌토보다 가격은 낮지만 옵션 수준은 비슷해집니다. 참고로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기본 옵션에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시작 트림에서는 산타페가 102만원 비싼 만큼 우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ADAS류와 램프류에서 차이가 큰 편이고요. 중간 트림에서는 소렌토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가격도 24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특히 소렌토는 주차 보조면에서 우세하고요. 산타페도 스타일 면에서 보강이 되긴 합니다. 따라서 산타페에서 주차 옵션을 넣을 거라면은 소렌토가 유리, 소렌토에서 스타일을 넣을 거라면 산타페가 이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트림에서는 산타페의 기본 수준이 확실히 높아지지만 차액으로 소렌토를 보강하면 균형이 맞춰집니다. 차이는 산타페의 살균 트레이 정도가 있어요. 즉, 최고 트림에서는 그냥 디자인 차이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일단 이번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부보다 전장과 전고가 큽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공간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다만 이 크기 차이와 디자인에서 오는 연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연으로 따졌을 때 약 3만원 미만이고요. 참고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 연간 110만원 정도 저렴하지만 차값 대비 상세 기간은 2년에서 3년 수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AWD의 캘리그라피,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시승했었던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륜구동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시승을 했었고요. 지금은 가장 연비에서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4륜구동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빌트인 캠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6인승 차량입니다.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는 E-Ride 1과 2, 이 컴포트 드라이빙이 들어가 있어서 모터 제어를 통해서 승차감을 좀 더 좋게 해주는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크랙도 있고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에 엄청 큰 방지턱이 있어서 지나가 볼게요. 시속 35km입니다. 오, 부드럽고요. 한 번 더. 완전 물 흐르듯 컴포트하고 편안하게 통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형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더 승차감이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지고요. 타이어 편평비에서 오는 승차감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전에 제가 탔었던 18인치 사양이 조금 더 컴포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참고로 그것도 2륜 18인치 휠 사양이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를 해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승차감이 조금 더 푹신하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산타페는 5세대로 오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요. 탄탄함을 강조하는 소렌토와 차이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거의 70kg 정도 무겁거든요. 이렇게 중량이 무거워지면 뭐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점으로는 승차감이 살짝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이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편에 속해요. 현재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모터 출력이 약 5kW 정도 증가를 해서 44.2kW에서 47.7kW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마력도 230마력에서 235마력으로 올라갔어요. 확실히 출력면에서도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브레이크를 거는 힘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에코 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엑셀링, 지금 엑셀링을 하게 되면은 파워 게이지로 쭉 올라가면서 엔진 구동이 되는데요.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사실 이 감마 엔진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 회전 질감 자체가 부드럽고 좋은 음색을 내지는 못합니다. 약간 매캐하긴 하지만 일상 주행을 하기에는 그냥 평범한 그 정도의 회전 질감을 가지고 있고요. 쭉 항속을 하다가 엑셀에서 페달을 떼면은 웬만해서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EV 모드로 주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엑셀 페달을 쭉 밟게 되면은 다시 엔진 개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요랬을 때 회수되는 에너지 양이 구형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래쪽에 배터리 게이지를 보면은 굉장히 빨리 차고 있어요. 배터리 게이지 자체가. 구형 같은 경우는 배터리 게이지가 50% 미만으로 있었는데요. 웬만해서는 50% 이상 배터리 게이지가 차 있는 것 같아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에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륜을 넣을 경우에는 트랙션 모드가 추가가 되는데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에코 모드로 제가 주행을 했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RPM 게이지가 갑자기 싹 나타나면서 레드존은 6000부터 8000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엑셀 페달을 조금 밟아보도록 해볼게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프락셀! 얍! 지금 100km입니다. 오, 방금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흡사 그냥 뭐 노멀 모드나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스포츠 모드답지 않은 너무 조용하고 얌전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더라도 RPM 게이지가 쭉 치솟기는 하거든요. 방금도 5000rpm에서 변속이 되긴 됐어요. 되긴 됐는데 이렇게 업시프트 될 때나 아니면 제가 인위적으로 다운시프트를 해볼게요. 현재 지금 인위적으로 4단으로 다운시프트를 한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엔진 부밍음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감성 마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주행감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밟으면은 잘 나가기는 하지만 소렌토와 비교를 하면은 스포츠 성향이 연한 느낌이 듭니다. 부동력 배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전륜 기반 AWD다 보니까 한 6대 4 정도로 전륜 구동을 조금 더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엑셀 페달을 조금 더 밟게 되면은 후륜에서 구동력을 조금 더 밀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제가 전에 시승을 했었던 2륜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는 밀어주는 힘이 좋게 느껴집니다. 정속도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 모터로 주행 중입니다. EV 모드로 주행했을 때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현재 엔진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시벨은 확실히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보다 높게는 나옵니다. 방음 같은 경우는 소렌토랑 비교했을 때 산타페가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편에 속합니다. 자, 다시 에코 모드로 돌아와서 신형 산타페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요 패들 시프트로 회생 제동 감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렌토도 동일했죠. 현재 지금 레벨 1이고요. 쭉 엑셀링을 했다가 떼볼게요. 감속되는 정도가 엄청 부드럽습니다. 딱히 회생제동 개입이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회생제동을 레벨 2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엑셀 페달을 밟고 다시 떼볼게요. 오, 회생제동을 레벨 2로 해두니까 확실히 1보다는 감속되는 양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로 달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발을 떼니까 차지 게이지가 거의 끝으로 바늘이 향해 가면서 속도가 정말 감쇠가 빨라집니다. 흡사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에 준하는 그 정도의 회생제동 개입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엑셀을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만 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고 서고 막히는 구간에서는 좋지만 지금처럼 쭉 고속도로로 항속을 할 때에는 계속 내가 밟아줘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연비가 덜 나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회생제동을 한 레벨 1 정도로 맞춰놓고 다니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소렌토와 다르게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에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제가 켜놓은 상태인데요. 요거는 내비게이션 연동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고서고 막히는 구간에서는 알아서 회생제동 개입량을 좀 증폭을 시켜주고요. 지금처럼 쭉 직진하는 구간에서는 회생제동 개입량을 조금만 써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속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오토 모드로 해둔 상태인데요. 느낌상 제가 엑셀링에서 발을 떼면은 약간 레벨 1 정도로 맞춰둔 느낌이 듭니다. 비교적 부드러우면서 편안한 그런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4륜 20인치의 코너링 성능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60km로 코너를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 근데 이게 구동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너 바깥쪽 구동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차가 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코너를 안쪽으로 쫙 파고들 때 이런 예리한 감각도 좋고요. 특히나 핸들링도 좋으면서 무게감도 정말 묵직하게 잘 가준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에는 이 다이내믹 드라이브, 이 핸들링, 이 트랙션, 이 DTBC 등등 모터 제어를 통해서 코너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게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에는 이 코너에서의 선의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포티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처럼 날렵하게 예리하게 그런 주행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묵직한 구동력이 특히나 좋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지금 AWD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에 시승을 했었던 2륜 구동 산타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입니다.
현재 저는 AWD의 20인치 휠, 6인승 시트, 빌트인캣까지 들어가 있어서 공인 연비가 리터당 13km로 산타페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륜구동의 빌트인캣 미 적용에 18인치 휠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5km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3, 막히는 도로 7, 요 정도 주행했을 때 실 연비는 현재 리터당 13.6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은 더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시승했었던 EWD의 18인치 휠 사양인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경우에 한 2k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차 중량 같은 경우도 18인치 휠의 EWD와 AWD의 20인치 같은 경우는 거의 100k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즉 제가 타고 있는 지금 이 차량이 100km 정도 더 무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비 손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AWD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인 연비가 리터당 13km대, 친환경 차량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리터당 14.3km 이상이 나와야지 친환경 인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AWD의 20인치 휠의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세제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현재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140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륜구동을 선택을 하시는 게 연비며 세제 혜택이며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에어백은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콜 사항으로는 전방 카메라 관련 리콜 한 건과 무상 수리 한 건이 있었고요. 파워시트 로직 오류로 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에서는 선루프 누수로 인한 물기 실내 유입, 와이퍼 미 조립 등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시의 총평!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어떠냐? 일단 이번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넓은 공간에 좋은 연비, 그리고 정숙성입니다. 옵션도 가격 대비 가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소렌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옵션을 동일하게 맞추다 보면은 남는 건 디자인이니까 무난함이냐 특이함이냐 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머리 공간은 확실히 산타페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